남양주시가 캄보디아 캄퐁참주와 우호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. 5월 1일 남양주시를 방문한 캄보디아 캄퐁참주 방문단은 농업기술센터를 둘러본 후 의향서 체결을 위해 남양주시청을 방문했습니다. 남양주시장과 총무기획국장 등 남양주시 대표단과 캄퐁참주 방문단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 양 도시 간의 우호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. 이로써 남양주시와 캄퐁참주는 앞으로 사회,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협력할 계획입니다. 캄퐁참주 방문단은 이날 일정을 시작으로 역사박물관과 남양주 종합촬영소 등 지역 명소를 방문합니다. 또한 경복궁과 남대문시장, 청계천 등 우리나라의 관광지를 둘러보며 오늘 4일까지 3박 4일 일정을 보낼 계획입니다. 쾌티비 조근입니다.